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짜잔 바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개미 있죠.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어서 여왕개미가 산란을 하고 그 알들을 일개미들이 번식하고 키워서 증식해가는 그런 곤충인데요. 이 바다 안에도 그리고 갯벌에서도 여왕개미처럼 산란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키우는 독특한 생물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년 만에 전신장화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덕이죠. 오 여기 망둥이 있다. 오, 여기 포뚝포뚝 뛰는데? 야,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가면 먹을 거 많은데. 바다 근처에 있으면 굶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다 소라게였어요, 여러분들. 오, 신기해. 자, 어떤 생물인지 우선은 잡고 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생물일 가능성이 커요. 뭐 잡아? 좀 뜨거워, 잠깐만. 어! 어디 갔어? 아까 그 나도 방본 건데. 아, 여기 물로 들어갔다. 여기 물로 들어갔다. 여기. 어디 갔어? 자, 지금 같이 채집 온 친구는 깨비깨비, 도깨비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잡았어. 짱 뜨거워.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갯벌 위에서 뛰노는 짱뚱어인지 망둥어인지, 우선 한 마리를 잡긴 했네요. 오! 잠깐만, 오! 잡았어. 야, 진짜 크다. 잡았어. 딱총. 와! 자,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딱총 새우입니다. 와, 잡았다. 와, 또 나왔어요. 여기가 그 구멍인 것 같아. 그 딱총새우가 있는 소굴? 딱총새우 그 네. 굴인 것 같아 여기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 친구들도 개미랑 똑같이 여왕 딱총새우가 있어서 일반 딱총새우들이 산란을 하거나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왕 딱총새우만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오늘 진짜 한번 많이 잡아봐서 그중에서 여왕이 잡히는지 어떤 게 여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별로 없어서 다른 포인트 한번 가보려고요. 와, 이게 바다 좋아요. 저기 가면은 어. 내가 딱총새우하고 낚시 잡았다는 게 나오거든. 조그만 거 있다, 조그만 거. 오, 야. 여기 있다. 여기 작은 거 있다, 작은 거. 어디 갔어? 잡았어. 있어? 여기 있다. 이게 되게 작다. 이거 되게 작아. 희귀종 잡았는데? 빨간 색깔? 헐. 이거 색깔 빨갛다. 이거 뭐지? 탈피하려고 하는 건가?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땅을 파니까 나와요, 나와. 야, 잡았다. 들어갔어? 아, 이게 굴이 있어야 돼. 약간 이렇게 파야지 나오는구만. 어디 갔어? 여기 있던 거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커다란 것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깨비의 촉으로는 여기 100% 있다고 하는데. 100% 맞나요? 아, 여기 말고 여기요. 아, 옆에, 아, 그치. 그 돌이었지. 아! 오! 있다. 여기 있다, 오. 있다. 애기. 와,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와, 근데 힘 세다. 야, 손에 쏘지 마. 오, 방금 제 손에 하나 쐈어요. 오, 손톱 날아갈 뻔했어. 여왕 만나러 가라. 자,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우와. 우리 여러분들도 딱총새우 잡을 수 있고요. 장갑을 끼고 하시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너무 큰 애들한테 쏘이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요. 지금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이 이렇게 좀 약간 깊숙하게 묻혀 있는 거에 있을 확률이 커요.
클까? 오, 왜? 오, 크다. 오, 와, 진짜 크다. 와, 얘는 쏘이면 아프겠다. 오, 와, 자, 딱중새우가 이 친구가 이 집게에서 음파 발광 현상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포를 내뿜는 집게인데, 야, 진짜 커요. 이 정도면 큰 사이즈입니다. 야, 나도 한번 큰 거 잡아볼까? 오, 여기 있다. 야, 잠깐만, 이거 나도 잡았어. 여기 잡았죠? 난 또 작은 거 잡긴 했지만 잡았어요. 왜? 오, 크다. 오, 야, 이거 여왕 아니야? 와, 얘도 큰 거 잡았어요. 아, 난 작은 것만 나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딱총새우 친구들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좋아. 군체를 만들어 볼까? 자, 여러분들 약 20분 정도 채집한 결과물인데요. 오, 야, 나온다. 아, 여기다 부으면 되겠구나. 자, 여기다가 부어서 모아볼게요. 우선은 새끼들은 다 놔줄 거예요. 야, 어디 많아. 오, 자,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대마리 잡았는데 굉장히 큰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 꼬모리들,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은 조금 불쌍하니까 놔주도록 하고, 이 큰 친구들 있죠? 한 서너 마리만 제가 챙겨가서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이야. 오케이. 커서 여왕 딱총이 되거라.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관찰용도 그 다음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지금 4마리를 가져왔는데 진짜 큰 애들만 가져왔습니다. 자, 오, 기포기가 좋아요. 자, 2마리만 꺼내볼게요. 자, 한 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2마리. 오케이.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자, 지금 아래 친구 보면은 왼팔 집게가 굉장히 크고 오른팔 집게가 굉장히 작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 부채꼬리 보면은 부채꼬리도 나름 이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왼쪽 집게가 굉장히 두툼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은 부동질화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런저라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가동지가 팍 움직이면서 플런저가 그 구멍을 누르면서 이렇게 물총을 쏘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대요. 순간적인 내부 온도가 4700도, 그리고 멘티스 리프랑 같은 음파 발광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기포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약 1km 근방에서도 친구들이 딱 하고 소리 내면 그 소리가 음파가 잡힌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하고 힘이 강력하고 또 군집을 이룬다는 사실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집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군집을 이뤄서 발견이 되진 않았지만, 이 종류는 제 생각에 군체를 이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새 이마뿔 딱총새우는 아니라서 사회성을 이루진 않지만 전 세계 해양생물 최초로 사회성을 이루는 딱총새우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새 이마뿔 딱총새우가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군집을 이루고 암컷은 난소가 보여서 이렇게 항상 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일개미가 아니라 일새우랑 병정개미가 아니라 병정새우가 지키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군집을 이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한 생물인 것 같습니다. 해양생물 최초로 사회 집단을 이루는 생물,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 오늘 해가지고 간단하게 채집하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제가 키우려고 잡은 것은 아니고 관찰용도와 그 다음에 보거랑 멘티스 시림프 먹이로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먹이 주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